안녕하세요. 해그린TV입니다. 아이고, 큰일 났네요. 아니, 그 민들레 찻집 언니 아시죠? 아, 그래. 이거 있다. 그 민들레 전통찻집. 언니가 이게, 이거, 철사 자르는 가위가 필요하시다는 거예요. 근데 제가 지금 뭐 미려해야 되는지를 가거나 뭐 어떻게 다른 뭐 그걸 가져올 수도 없잖아요. 근데 제 거를 먼저 보냈어요. 제가 뭐제거 조금 썼다고 언니가 안 쓰시진 않을 거 아니에요. 그래서 보냈는데 금방 이걸 자르려고 하니까 없어요. 네, 근데 요거 그때 내가 3만 5천 원인가 주고 샀는데 이다 나갔거든요. 이게 뭐 일제라고 해서 비싸다고 해서 샀는데 결론은 이제 이거는 이제 그거고요. 나무 자르고 이랬는데 그거는 쉽게 말하면은 뭐라고 해야 돼요? 철사 자르는 거니까요. 그래서 실러리아나 호접이라고. 그래서 아까 가져가신 분은 남자분이신데 되게 친하고 싶었어요. 왜냐면 너무 잘 알고 호접 키우기가 제일 쉬웠대요. 실러리아나. 네네네. 그러셔서, 요거는 이제 핸드폰이 조금 다른 거예요. 그래서 아까 그거 동영상 저기 한다고. 그러니까 요거 일단 잘라지기는 잘라져요. 아차 싶었는데, 아, 또 잇몸이 없으면, 이가 없으면 잇몸으로 사네요. 네. 일단은 요렇게 고정이 되어 있는 아이예요. 그러니까 풀 아스틱에. 근데 이제 제가 뗀 거는 지금 여기가 이렇게 붙어 있잖아. 여기가. 조금은 상하겠죠? 근데 뗐는데, 왜 이걸 뗐냐면, 이거를 이렇게 세우면 곤란하잖아요. 네, 그러니까, 이거는 완전히 이렇게 해줘야 되는 거예요. 이거를, 뿌리는 뿌리를, 요렇게. 보시겠어요? 뿌리를 이렇게, 사방으로 이렇게 펴준다 하더라도 호접이 완전히 이렇게 좀 누워주었어야 되죠. 이렇게 바닥에 닿지는 않을 정도로 이렇게 누워줘야 되죠. 이렇게 그래야 물이 닿아도 쪼르르 흘러내려 버리니까요. 호접이 가장 위험한 게 그게 물이 들어가면 문제죠. 예, 가습 중에서도 이제 이게 들어가면 문제가 되는 거죠. 그래서 일단은 제가 하나를 떼봤어요. 그래서 전에 그 다른 유튜버님들이 이거 막 이렇게 보내면 이렇게 그 쉽게 말하면 이렇게 방송하시면 되게 부러웠어요. 부러웠고 코스모스님이 해그리님 실러리아나 해봐 실러리아나 이러시는 거예요. 네, 했더만 실러리아나가 그게 제가 호피문이나 이런 걸 별로 안 좋아했었어요. 근데 그게 꽃달림도 돋고 가지도 많고 원종인데 그냥 거의 미니 호접처럼 다 꽃도 많이 피고 크고 많이 달리고 좋아 입장도 제일 커 원종 중에서 그래 하면서 그거 이쁘던데 이러시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그때도 아무리 구해라고 해도 안 구해졌었어요. 이렇게 그 조직 배양을 해서 그렇게 해도 우리나라에서 이렇게 워낙 많이 소비가 되면서 다 크기도 전에 이제 소비가 돼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작은 개체도 꽃은 피워지기는 하나, 꽃이 피었다고 그거를 많이 즐기지는 마시라고 조금 꽃이 피었는 거, 어떻게 피었는가 보시면 잘라주시라고. 뭐그 꽃이 다안필 수도 있기 때문에 그렇게 하는 게 낫다고 했더니 언니가 이제 기분이 되게 좋으시죠. 이게 커가는 거 보면. 그래서 명심하겠다고 언니가 그러시는 거예요. 그래서 문제가 보면 이 아이가 다하도 문제인데 이렇게 휘어져 있죠. 그래서 이렇게 한다고 하면 여기가 닿을 것 같아요. 그래서 수채가 없는 쪽으로 이렇게 해줘야 될것 같아요. 수채가 수채를 두었기 때문에 여기가 이제 공간이 조금 생기잖아요. 그러면 뿌리를 요렇게 조금 뻗쳐준다고 한들 요렇게 이제 내려가게 수태가 여기에는 혹시라도 이렇게 닿지 않게 해서 요렇게까지 내려주어서 이 아이가 밑으로 내려가게 해줘야 될것 같아요.
이렇게 붙였는데 처음에 크면서는 이렇게 돼서 그런 건지 나중에 이렇게까지는 해야 물이 예 고이지는 않을 것 같아서 요 상태에서 한번 더. 그래서 아까 그분은 셀카룸도 너무 예쁘게 피우셨더라고요. 오, 저한테 사진 좀 보내주시라고. 너무 예쁘다고. 이거 같이 구경하자고 이렇게 말씀을 드렸는데 주실지 보내주실지. 일단 이렇게 됐잖아요. 이렇게. 그러니까 일단은 얘가 크기는 해도 입장이 작죠. 아시죠? 입장이 한 장이 있으면 6개월이죠. 네. 그래서 이 아이들이 들어올 때 제법 비싸게 들어왔대. 근데 없대요. 큰 개체가 거의 이제 전에도 없다고 해서 기대도 안 했거든요. 그래서 이거를 본 순간 와, 그 득템한 그 느낌 있잖아요. 와, 득템 이러면서 이제 그거 하는데 뿌리를 한번 이렇게 휘어서 이렇게 자르지는 않고 이렇게 한번더 해줄게요. 아직까지는 이게 그 뿌리가 뭐라고 해야 돼요? 예, 말랑해서 말라서 그렇게 이제 딱딱하지는 않아서 이렇게 해서 이렇게 해주면 좋을 듯 합니다. 네, 이렇게. 그래서 이 아이들은 어차피 더 길지는 않을 것 같아요, 뿌리가. 그래서 새 뿌리가 나와서 다시 활착을 하도록, 예. 뭐, 일단은 하나만 붙여봤어요. 찾으시는 분이 있으면 보내드리고, 제가 속셈이 미양에 가서 몇개더 들고 미양에 가가지고 몇개더 들고 이건 또안 잘라져요. 그러니까 가위의 용도가 있기 때문에, 지금 여기 실러리 하나가 이게 이렇게 부작이 여기가 높아서 이렇게 두어도 얘가 눌리지는 않아요. 아싸! 저도 실러리 하나, 부장 하나 생겼어요. 예. 여기에서도 지금 뿌리가 새로 나고 있거든요. 나는 아이들이 이제 가서 붙어야죠. 이렇게 됐어요. 그런데도 아직 이 아이를 억지로 완전히 눕히지는 못해요. 이 아이가 밑으로 더 내려가기를 바랄 뿐이죠. 그러니까 처음에 빠등빠등 나와서 이렇게 쓴것 같아요. 이렇게 붙였어도. 그러면 이게 휘었는데 더 하면은 보시겠어요. 이 밑에가 바닥에 너무 많이 붙을 것 같고요. 그래도 가습이 올것 같고. 이렇게 해서 이렇게 두, 하필이면 여기 잘라진 거였네요. 에헤이. 이 정도 하면 적어도 물이 고이지는 않는데 점점점 이 아이가 밑으로 내려가기를 바랄 뿐이에요. 네네네. 그러니까 이름표가 있으니 달아주고요. 예. 제가 이름표 관리를 참잘 못해요. 뭐 그거 알고 있는데라는 식으로. 근데 이제 이런 생각은 해요. 잠시 누가 다녀가시면서 이렇게 보더라도. 저도 또, 점점 기억이 그렇게 될 거고. 네, 이렇게 해서, 이렇게 해볼게요. 요, 위에다 좀더 위에다 할걸 그랬나요? 그런데 이제, 그거는 있어요. 이렇게 돼 있으면, 제가 볼 때는 이제, 야가 나무에 닿지는 않고,
이렇게 될것 같아서 이렇게 해봤어요. 어때요, 여러분? 그래서 여기는 구멍 뚫어서 이제 달면 되고요. 네. 이 아이가 여기가 갈라져 버렸어요. 근데 이제 한 번씩 그렇게 돼 있으면 아니, U자로 이걸 하니까 또걸게 없더라고요. 걸어야 되는 고리를 또 다시 만들어야 되겠더라고요. 요걸 가지고 이제 U자를 이렇게 만들어 본 적이 있잖아요, 제가. 이렇게. 예. 요렇게. 이렇게 하면은 이렇게 조금만 비교봐 이렇게 돼서 이렇게 걸게 되는 거예요. 어때요? 보이세요? 저기 보이세요? 찾으셨어요? 잠깐만요. 이 아이는 또 저기가 조정이 안 돼요. 이렇게 걸어봤어요. 어때요? 요거 실러리 하나. 오, 일단 요거 유튜브에서 막 나오던 거 하나 비슷하게 만들었어요. 조금 더 위에다 했었어야 되는가요? 아니, 이제 뿌리가 위로 올라갈 거니까. 네. 이 아이는 호접은 여기에서 다니 컸으면 다니 컸지. 이 아이가 매달려 있지 않으면 이 아이가 벽이나 어디에 다칠까요? 보호막이 없어서? 네. 어쨌든 이렇게 해봤을게요. 유튜브에 나왔을 때 너무 부러웠어요. 아니, 그게 아니고, 크기가 아니고, 강도, 빛의 강도가 점점 어두워졌어요. 이렇게. 네네네. 이렇게 한번 해보았습니다. 실러리 하나, 보자. 렁뚱땅 한번 해보았어요. 네네네네. 이 안에 피면은, 안에 또 노랗게 이렇게 물이 들어가요. 립 안에. 여기가. 예. 요거는, 예, 빨갛게. 비어가고요. 그냥 예뻐서 막 들고 왔어요. 제가 품수예요. 그죠? 그렇고요. 세미 알바. 따라라라란, 따란, 딴, 따란.